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를 안정시킨 1등 공신은 미국과 맺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을 우려한 미국의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우리로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6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갖게 된 셈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최원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A란 기업이 있습니다. 원자재 결제 대금을 달러로 치러야 하는데 국내에 달러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원화가 아무리 많아도 흑자 부도를 맞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던 1997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한마디로 달러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혹시라도 한국은행의 달러가 바닥날 것 같은 사태가 벌어져도 미국의 원화를 맡긴 다음 이렇게 약속된 한도 내에서 달러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맺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92억 달러인데 15% 정도 추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평시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축통화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조치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해 우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호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도 사정이 급하다 보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달러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미국이 쏟아내는 경기부양책에 찬물을 끼얹는 이른바 리버스 스피로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자꾸 전이 돼서 그것이 국제금융시장 전체 불안을 이어지니까 어쨌든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그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좀 부족 현상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미국은 이번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덴마크, 브라질, 호주 등 총 9개국과 동시에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